The Goryeo Dynasty of Korea was a period of intense religious fervor, with its people, from the rulers to the lowest subjects being ardent believers in Buddhism. However, roughly 90% of the Buddhist paintings created during that period, called Goryeo Hwabul, are now in overseas museums or owned by private collectors. For this reason, the Buddhist monk Haedam has been recreating them based on historical records. On Heart to Heart, we sit down with Wolje Haedam, who's been leading the conservation and popularization of the Buddhist paintings for roughly 40 years. . 동안 단절되었던 고려 불화를 복원해 프랑스 루브르 명예 훈장을 수상한 월제 해담 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 간단한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의 민족문화유산인 고려 불화, 단절된 고려 불화를 재현하고 그 맥을 이어가는 월제 해담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Once again, thank you for joining us. 저도 아까 고려 불화를 복원하셨다고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가장 먼저 일단 고려 불화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매우 중요한 대목인데요. 네. 예, 우리 역사 가운데 이제 몇 번의 이제 국호가 바뀌었죠. 그 바뀐 중에 고려라는 시대. 네. 예, 918년부터 이제 1392년 동안 그 472년간에 유일하게 우리 역사상에 불교를 국교로 했던 그 시대에 이제 성행했던 가장 두드러진 것이 네. 예, 고려 시대의 미술사. 네. 아, 그것이 뭐냐면 부처님 그림. 이것을 시대 고려라는 시대를 앞에 놓고 네. 부처님 그림이라는 걸 뒤에다 달아서 플러스해서 고려 화불 내지 고려 불화라고 말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This exquisite style of Suol Gwanim can only be seen in the Goryeo Bulhwa. These paintings were around more than 300 years before the Renaissance in the West, but is considered more sophisticated and colorful. After 700 years, Buddhist monk Wolje Haedam is working hard to educate the world about Goryeo Bulhwa paintings. Unlike Western religious paintings done in oil on canvases, Goryeo Bulhwa paintings were drawn with natural pigments on silk. The soft and intricate style transcends time and captures the hearts of the modern people. Shall we enjoy the artwork for a moment? . 제가 지금 스튜디오에 이제 어제 해담 스님께서 직접 그리신 고려 불화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이 고려 불화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이제 저기 가운데에 있는 화보를 수월 관음 네. 도상 내지 뭐 또 우리가 보통 그 양류 관음 네. 보살상 이렇게도 말하는데.
본래 이게 그 인도 간다라 미술의 영향을 받아서 뭐 서역을 거쳐 중국으로 통해서 우리가 이걸 영향을 받고 우리는 일본에 전수했거든요. 그래서 저 수월 관음을 사실 중국과 우리와 일본이 네. 거의 비슷하게 그렸어요. 아. 시대적으로 볼 때는. 네네. 그런데 저거는 저 지금 저렇게 보이는 관음상은 우리 삼국유사실록을 기록한 일연스님의 선스님이 저술한 거에 보면은 이 의상대사가 낙산성골의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러 가는 과정, 거기서 만난 과정, 이것을 그렸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독창적인 네. 그런 기법이다.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우리 것만의 수월 관음상이다. 네. 이렇게 말하고. 그럼 이쪽으로 보여지는? 예, 저분은 이제 아미타 삼존도인데 고려불화의 특징이라고 하면 조선시대 때 오면은 앞에 네. 불상이 있고 이제 불상을 대변하는 뒤에 네. 후불탱이 있는데 고려시대 때에는 이제 대체적으로 저렇게 그냥 해서 예배용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주인공이도 하지만 네네. 사실은 저기 이제 아미타 부처님의 그 빛에 앉아가지고 네네. 기도하는 사람이 네. 생전에 사실은 지금 죽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생전에 굉장히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네. 또 연부를 많이 해서 저렇게 아미타 부처님하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 마중 나온 극락으로 인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굉장히 디테일적인 그림들이기 때문에 네. 너무나 아쉬워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직접 가까이서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저는 이제 저희 녹화 시작하기 전에 가까이서 이제 그림들을 자세히 보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더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이쪽에 있는 고려불화에 대한 설명도 예, 500나한상인데 저 작품은 이제 중앙에 석가모니 부처님과 네네. 좌우 보처와 또 이제 16나한 10대 제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상이 돼 있어요. 그래 그 인물을 제외한 이게 저같이 생긴 아라한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분들이 네. 500분이고요. 또 이제 그 공양하는 자, 또 거기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상상의 동물, 현존하는 동물들, 네네. 또 내지 그 귀신 세계에 있는 그런 아귀들 이런 것까지 아주 적나라하게 그 묘사된 네. 아주 빼어나고 너무 난해하고 어려웠던 작품이었어요. 그 저분을 조성할 때 재미난 게 네. 두 번이나 그려달라고 해서 그리기는 했는데 네. 거의 다 그렸을 때는 저 화불 속에 나한이 오셔서 네. 어느 그림을 하나 다 갖다 들이대더라고. 네. 그러면서 같은가 보아라고 나보고 똑같이 그렸나 봐라 네.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내가 그린 게 좀 거칠더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다시 내가 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거의 한 98% 정도 완성했을 때 네. 다시 그 현몽이 됐는데 오셨기에 네. 이제는 어느 정도 됐는가라고 내가 물었더니 네.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At least 6 months is needed to finish a piece. During that period, the venerable Worje Haedam spends at least 17 hours a day crouched on the floor with a thin brush. Dislodged shoulders and eye problems may get in the way, but it's not enough to stop the respected Buddhist monk from drawing. A whole lifetime is devoted to recreating the cultural heritage of the Koryu dynasty.
지금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고려불화는 150여 점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90% 이상이 이제 해외로 유출되고 국내에 남아 있는 불화는 한 20여 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한때 정말 찬란하게 이제 꽃피웠던 이 고려불화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고려라는 시대가 막을 내리고 네. 조선이 건국되면서 이게 숭유억불 정책을 쓰면서 이제 절도 없애고 스님들도 쫓아내고 네. 뭐 화불 같은 거 이런 것을 뭐 일반인이 갖고 있을 수도 없고 네. 갖고 있으면 무조건 국법에 어긋나는 걸 였었어요. 그래서 처벌을 받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 고려 불화라는 것을 소지하고 있으면 집안이 망한다, 몰락한다. 네. 뭐 이제 이렇게 유행어가 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죠. 단전되었던 고려불화를 이제 700년 만에 이렇게 다시 복원을 시키신 분이 바로 월제 해담 스님이신데요. 전문적인 글쎄 미술 교육을 받으신 게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해내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고려불화를 직접 재현해내겠다라는 글쎄요 그런 결심은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혹시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사실은 고려 화불이 제 스승이셨어요. 그분들이 항상 이렇게 해달라 해라.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보살상과 부처상을 그릴 때 네네. 보살상은 이렇게 그려도 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그려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예. 그래서 믿든 안 믿든 네네. 뭐 부정하든 긍정하든 간에 사실은 나는 그렇게 그런 체험 속에서 오늘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음보살 같은 분께서 이제 부처님이 제 스승이 아니셨던가. 네. 예. 내가 이 세상에 오게 된 것이 저거 하려고 왔구나. 금생의 소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전문적인 이제 미술 교육을 받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40년 동안 그림을 그리고 오셨지만 그래도 처음 시작하셨을 때는 어떠셨을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저렇게 극적거리였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야단도 많이 맞고 네. 조금 자라나서는 초상화를 그렇게 그리고 싶었는데 네. 어머니가 뭐 환쟁이니 뭐니 뭐 해가지고 극구 만류하셔서 이제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어려서는 저렇게 부처님만 그리지 않았어요. 네. 예수님도 그리고 마리아님도 그리고 뭐 유화로도 하고 네. 또 뭐 수채화로도 하고 아크릴로도 그리고 다 해보셨네요. 예, 막 네. 그랬었습니다. 사실 그러다 이제 한 30여 년 되게 네. 연대는 내가 똑바로 지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제 이것은 옛 그대로 그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그린 것이 미래 천년을 내려갔을 때 네. 후세인들이 저것을 뭐 그 들여다보는 거 그걸로 봐도 고려 시대 때와 똑같은 알료 네. 거의 똑같은 기법으로 했구나. 네, 네. 나는 이런 평가를 받고자 그렇게 합니다. 이제 직접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서요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었나요? 사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소비되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저도 이제 미국의 하버드대, 보스턴, UCLA 또 뭐 세계적이진 않지만 많은 나라에 명문대 네. 최고 석학들하고 같이 이제 학술대회도 많이 하고 네, 네. 또 이제 전시회도 하고 그럴 때 사실은 경제적인 부담 같은 게 참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보따리 싸고 전시회를 한 번씩 열어가지고
시주자분들이 이렇게 좀 시주하면 그거 갖고 이제 하고 그랬는데 항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했던 분들이 너무 고마웠고 또 한편 생각하면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도움은 고사하고 이러고 저러고 그러는 우리나라의 일부인들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운 그런 참 삶을 살았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20세기와 21세기를 걸쳐서 이 시대에 내가 태어나가지고 참 열심히 잘 살았다. 네. 이렇게는 말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힘든 시기들도 물론 있었지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월제 해담 스님은 고려불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전에 이렇게 전시회 이야기도 하셨는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알리기 위해 전시회도 여시고 또 세계 학술 대회를 통해서 우리 고려불화를 이제 소개를 하기도 하셨는데 이렇게 꾸준히 활동을 하시는 이유가 지금 조금 전에 설명 주신 부분 말고 또 다른 이유도 혹시 있나요? 고려 화불과 무슨 인연으로 필연적으로 이렇게 살아왔는지 저 자신도 잘 이해 못할 뿐더러 지금도 뭐 여러 나라에서 계속 그 학술대회에 참여하라고 네. 초청장이 오고 하는데 지금은 조금 덜 나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시대에 저 단절된 민족문화유산 저거에 대한 숙제를 받고 네. 내가 태어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나의 소명이고 또 몫이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월제 해담 has devoted a lifetime to promoting the Goryeo Bulhwa paintings to the world. And the effort has finally paid off. The Louvre Museum in France has exhibited the artworks for 4 consecutive years. It was the miracle that the venerable Walter Hedam spent a whole life working on. Walter Hedam is now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Buddhist monk who perfectly reproduces the Goryeo Bulhwa paintings. 2014년부터 4년 연속으로 루브르 박물관에 이제 초청을 받으셔서 작품을 출품해 오셨고 또 매년 수상을 하셨어요. 그리고 특히 올해에는 대상격인 프랑스 루브르 명예훈장을 이제 수상을 하게 되셨는데 수상 소식을 딱 들으셨을 때 어떤 기분이 어떠셨나요? 3년 이제 연속 받았는데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는 제가 이제 체력이 네. 보기보다 굉장히 약하니까 그 왜냐하면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또 이제 시차도 그렇고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이제 시상할 때 저 네. 상을 하나 주걸래 네. 난 너무 너무 힘들어서 네. 가,
가서 쉬어야 되겠는데 괜찮겠는가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래. 근데 그 이튿날 나갔더니 어제 왜 갔느냐 거기 네. 사무처에서 그래서 예, 저 그냥 너무 힘들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를 더 탈 게 있었는데 왜 그냥 갔느냐고. 어떡해요. 그래 그때 두 개를 받고 나서 참 엄청 울은 것 같아 복도에서. 네. 그러고 그 후로 이제 이렇게 연속적으로 제가 받았는데 참 뭐 그 루브르 역사가 한 150년 그 우리 조선 말 끝나기 전부터 하고 옛날 고흐 고갱 뭐 피카소도 거기를 하려고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아주 세계적인 3대 박물관 중에 하나인 루브르에서 네, 네. 그런 상을 참 받았다라는 것은 너무 나도 대통령 표창도 받고 했지만 네. 아주 못지않은 상 같더라고. 네, 지금 그 네. 순간을 지금 생각하시면서 막 눈물을 글썽이시는데요. 아 그때 어떠셨을까 지금 100%까지는 이제 제가 상상을 못하겠지만 아 정말 기분이 어떠셨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루브르에 거기 첫 회에 가서 이렇게 작품을 걸어놓고 네. 나서 숙소에 갔는데 아 이상하게 이렇게 그 그림을 걸고 난 걸고서부터 해간 숙소 가서도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하여간에. 샀대요. 네. 아, 그런데 눈물이라는 건 아주 기쁠 때 울거나 슬플 때 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은 아무 감정도 없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야. 밤새도록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서 아, 그거 참 내가 울다 울다 내가 생각을 하니까 야, 이거 왜 이렇게 우느냐. 이거 월제가 우는 거냐. 고려 화분의 눈물이냐. 내가 막 혼자서 그랬어요. 이게 누가 우는 거냐 도대체가. 참 그런 적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루브르 측에서 이제 그 제가 허락만 한다면 네. 제 생애에 거기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됐어요. 와. 회화면에서 우리 고려보라가. 네. 아, 그것이 참 매우 큰 일이 아닌가 생각되고 네. 그 유럽 한 유럽인들하고 아시아 전 세계인 작가들이 네. 수백 명씩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전시회에서 이제 도록에 네. 수상자들이 기록이 되고 또 작품이 소개되고 네. 지금 같아서는 제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은 허용이 된다면 고려불화 지금 현존에 있는 170, 80점 네. 모두를 그 루브르 도록에다 네. 수록하고 싶은 게 또 이제 제가 비록 재현 복원한 거지만 더는 이것이 없어지지 말고 네. 향후 한 1000년이든 얼마든 후세인들에게 이게 귀한 자료로서 남아주기 바라는 것이 이제 제 여망이라 제 생에 못 이룬다면 우리 이제 불자들이 이제 미술관이라도 하나 쳐서 잘 보관하지 않겠는가 그게 꿈입니다. 오늘 이렇게 헐트헐세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함께 해주셨는데요. 혹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하신다면? 아,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아리랑 TV를 시청하실 이게 세계 여러 나라 분들 모두 평안하고 어여쁜 마음과 선업을 잘 쌓아서. 부디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게 제 여망이고요. 이 아리랑 TV 채널을 통해서 세계인들이 얻는 공감이라든가 또 편안함이라든가 위안이라든가 네. 그로하여금 또 그분들도 내내 어느 나라든 문화유산은 있는 거니까 잘 보존 관리해서 중요성을
널리 깨닫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시청해주는 그분들 무한한 복이 있기를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서 바라납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사라질 뻔했던 우리의 위대한 문화유산을 이제 해담 스님께서 다시 되살아나게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스님을 통해서 우리 문화의 맥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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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